자, 27페이지. 자, 4번.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 사례가 나왔네요. 사례가 나왔네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무슨 과점 주주예요? 최초로 과점 주주. 2번은 어떤 과점 주주예요? 이미 과점 주주.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 넘기면 3번은 뭐가 있나요? 다시 과점주주. 재차 과점주주가 됐죠? 그래서 어떤 과점주주인지에 따라 지분 비율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40% 취득했다.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칠판 주목. 자, 20%를 취득합니다.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또는 증자에 의해서.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 6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해는 최초, 이미, 다시. 무슨 과점주주? 최초. 그럼 우리는 뭐를 물어본다? 지분율. 지분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지분 비율이에요? 최초니까 뭐다? 지분 비율 모두. 그래서 이럴 때는 몇 프로 찍어야 돼? 60%. 그래서 최초 과점 주주지? 그럼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증가분이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한번 봐요. 자, 법조문이 나왔죠? 과점주주가 아닌.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어디 읽는지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자, 참 좋겠네요. 최초로 과점주의가 됐죠? 그럼 지분 비율 뭐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럼 거기 사례가 나와 있죠? 설립 시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빨리 봐요. 왜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 자, 10% 취득했지? 60%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그럼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 찍어야 돼? 60%. 맞죠? 이상하다. 칠판이랑 다르네. 다르게 설명했어요, 저는. 자, 그 다음 칠판 보자고요.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취득합니다. 취득. 10%.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60에서 10을 샀는데 계속 60이야. 제발 웃기지 말아요. 몇 프로야? 70%. 그럼 이 과점주주는 최초다, 이미다, 다시다? 이미 과점주주잖아.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했지? 그럴 때는 몇 프로 취득한 걸로 본다? 10%. 그래서 이럴 때는 지분 비율 몇 프로? 10%. 이해되죠? 그럼 잘 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간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5년이죠? 5년 이내라면. 그래서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5년 지났다면 다 과세하고. 5년 이내.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2번이 그 얘기예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지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임의 과점주죠. 첫 번째 줄.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비율,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밑줄 긋고. 그럼 뭐다?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5년 이내지 처음보다 증가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감소가 되면 과세를 안 한다고 알아들었나요? 감자 등을 통해서 감소도 될 수가 있어요. 증가된 때만.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사례 한번 보자고요. 설립시 60% 과점주주지? 그럼 설립시는 항상 빼고 하는 거예요. 증자 및 취득은 20%. 그럼 80%잖아. 그럼 이 80%는 무슨 과점주주예요? 최초. 최초인데 주의하자. 설립은 빼니까 20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설립시 40. 증자에서 30하니까 70이지? 그럼 이 70%는 무슨 과점주주예요? 최초 과점주주잖아. 설립시 50%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70% 다 과세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위에 1번은 60%니까 제외하고 과점주주니까. 설립시 40은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모두 됐나요? 자, 그리고 15% 팔았네. 그럼 50이 됐지? 55가 됐잖아. 그럼 과세 안 해요. 앞에서 70을 과세했잖아. 그 다음 25% 취득하니까 80이지? 그래서 최고 지분 위에 70을 동그라미 쳐. 70. 그 다음 지금 80 됐지? 그럼 증가됐잖아. 몇 프로? 10%. 몇 년 이내라면? 5년 이내. 5년 지났다면 80% 다 과세해요. 5년 이내.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분합니다. 팔아먹어. 처분. 20%를 팔았다고요. 20% 팔면은 현재 몇 프로예요? 지분 비율이 50%. 딱 50%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취득하죠? 다시 취득하잖아. 다시 취득했다고요. 몇 프로를 취득했느냐? 30%.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이 몇 프로예요? 80%. 그럼 과점주주지? 이에는 어떤 과점주주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 맨날 최초래. 다시 과점주주야. 아니었다가 지분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지? 이것도 똑같아, 원리가. 여기에서부터, 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몇 년 이내다? 5년 이내. 똑같아요, 원리는.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됐잖아. 그럼 이제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만.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증가될 때 하나요. 다시 과점주주의 밑줄 그으라고요. 두 번째 줄에 아니었다가 다시. 됐나요? 자, 설립시 40%죠? 아니네. 증자에서 30%, 70이죠? 70의 동그라미. 그럼 이 70%는 무슨 과점주주예요? 최초니까 70%지? 자, 그 다음 양도 25%, 45 남았네. 아니잖아. 아니었다. 다가 35에서 다시지 80. 그럼 70과 80을 비교해요. 몇 프로? 10%. 자, 여기 보자고요. 결론. 여기 봐요. 결론. 최초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봐. 알아들었나요? 왜 모두야? 앞에서 한 번도 안 냈잖아. 단 설립시는 항상 빼는 거야. 앞에서 한 번도 안 냈잖아. 자, 그 다음 이에는 임의 과점주주지?
이에는 다시 과점주 주지?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증가분. 왜 증가분이야? 앞에서 한번 냈잖아. 이에도 앞에서 한번 냈잖아. 냈으니까 또 내는 건 아니지? 증가분만. 숫자가 어지러우면 최초는 항상 지분 비율 모두야. 단 설립시는 제외. 항상 나머지는 뭐다? 증가분, 증가분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 한번 봐요. 자, 여기 한번 프린트 갖고 왔어요 다? 프린트 빨리 펴봐요. 16번 한번 풀어봐요. 프린트 16번을 풀어보시라고요. 자,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자, 문제를 보면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기역 만주 중에 5천주 몇 프로예요? 50%. 50%지? 절반이니까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만주 중에 6천주니까 60%지? 여기서 과점주주잖아. 설립시가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설립 후에 60%가 됐다고요. 60%지?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몇 프로를 찍어야 돼? 60% 최초니까. 자, 그러나 이제 뭐야, 양도 팔았다는 거지? 그럼 3천주를 팔아서 3천주잖아. 그럼 몇 프로? 30% 아니잖아. 아닌 자가 이제 7천주가 됐지? 4천주 70%가 됐잖아. 그럼 최고 지분 비율이 위에 몇 프로야? 60%. 그럼 70%가 됐지? 그럼 증가분 몇 프로를 찍어라? 10%. 단 몇 년 이내? 5년 이내야. 5년 이내에 들어가잖아. 2012년 4월. 그럼 2017년 4월 28일까지는 5년 이내에 들어가지? 5년 이내에 들어가자. 만약 20년 하면 그냥 70%를 찍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니은과 디귿을 비교해서 5년 이내에 들어가잖아. 느낌이 아닌가요? 자, 그 다음 자 앞에 문제 보자고요. 1번 취득세의 본질에. 그리고 여기 봐요. 아침에 오면은 절대 떠들지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문제를 풀고 있으라고요.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5월달부터는 떠들면 지정신이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문제를 한번 읽어라도 봐요. 그래서 5, 6월달을 열심히 해야 점수가 나와요. 자, 1번 풀어봐요. 자, 1번은 맞죠? 탐세력을 포착한 능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응능과세 맞잖아. 2번은 유통세, 3번은 행위세, 4번은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니까 내는 거죠?
답은 수익력에 착안하는 것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응익세. 이거는 재산세 용어예요. 취득 단계는 수익이 없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세요. 자, 다시 와요. 자, 취득 시기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되고 과점주주 사례를 설명했네요.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증가분. 이거는 정리됐죠? 자, 그 다음 요약집 28쪽. 자, 이번에는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취득 시기.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며칠이 결정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죠?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늘어난다고요. 그럼 우리는 60일을 결정하려면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죠. 이게 취득식이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취득일이야. 취득일. 취득일이 뭐 언제예요? 잔금 준날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이야. 그럼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돼? 아, 60일 이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7월 12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13일 날 가면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20%가. 알아들었죠? 그럼 항상 날짜 계산은 어떻게?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해서 계산해요. 그럼 5월달 크지? 5월달 큰 달 아냐? 그럼 31일까지 있어요. 5월달은. 그럼 이거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며칠이 남아? 10. 빼기도 못해. 18일 남죠? 14일부터 쉬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제 5월달 18일 남았잖아. 모르면 달력보고 한번 씌워봐. 자, 그 다음 6월달이지? 6월달은 작잖아, 달이. 30일. 그럼 더하면 이제 며칠이 돼? 48일. 그럼 60일 이내지? 48일이잖아. 그럼 12 더하면 60일 이내에 들어가잖아.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이거. 그러니까 큰 달이 한 번 있잖아. 그냥 빼기 1이야. 60일은 약 두 달이잖아. 그럼 빼기 1 하면 돼. 12일 날. 5월 달이니까 7월 달이잖아. 그럼 7, 8월은 큰 달이 두 번 끼지? 그럴 때는 빼기 2 하면 되고, 2월달 28일은 달력 보고 계산하고. 자, 그 다음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하루만 늦게 가더라도 20%가 붙어버려요. 왜? 무신고했으니까. 자, 그럼 취득 시기도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다? 유상. 그 다음 하나는 무상. 원시 간주. 그래서 취득의 종류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달라져요. 자, 여기 보자고요. 항상 뭐라고? 유상. 이해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유상 나와 있어요? 객관적이잖아. 객관적이 뭐예요? 취득 날짜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대전시청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잔금 준 날 고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수입 면책에 의해서 잔금 준 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경매 경락대금 준 날 속일 수가 없지? 그리고 판결문도 확정된 판결문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장부도 증명되는 거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로 따진다,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몇 개에 해당하는 거? 다섯 개. 국, 외 또는 수 똑같은 거요. 공, 반법. 그래서 다섯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계약서를 안 쓴다. 사실상으로만 줍니다. 실질 준 날 속일 수가 없잖아. 알아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로 따지지 계약서상보다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이해는 일반적이라 그래. 일반적 주로 어떤 거래야?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은 어차피 속이니까 계약서로만 따진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원래 1번과 2번은 똑같은 거잖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잔금 준 날. 이해랑 똑같아. 그러나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했잖아. 알아들었나요? 개인 간의 거래했다면 오늘 잔금 받았지? 그러면 이제 7월 12일까지 가야 돼. 아차해서 13일을 갔다고요. 하루 지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이날 줬다고 주장하잖아. 매도자를 데리고 가서 무통장 입금을 시킨 거야. 주장할 수 있지? 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은 뭐다? 사실을 무시하는 거야. 또 이쪽은 계약을 무시한다고요. 이렇게만 갑니다. 근데 위에 판결문을 잘 봐야 돼. 판결문 나와 있나요? 화해, 포기, 인낙, 자백 간주는 뭐다? 제외. 이거는 짜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합의해서 합의조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외는 취득일이 어디란 얘기예요? 계약상. 여기에서 제외하면 계약상으로 가는 거요.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제외 포함이 아니고. 자, 그 다음 개인간은 계약상 맞죠? 그러니까 2번에 별 표시에 2번 별 하나 붙여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잖아. 그럼 잔금 지급일 안 적고 신고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법에서 잔금 지급일을 만들어줘야지. 그럼 어떤 날이 잔금 지급일이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 경과에 빚을 긋고.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이다. 60일. 왜 60일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날을 모른대. 이날을 모른대. 그러면 법에서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취득 날짜가 돼서 60일 이내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왜 60일이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두 달 안에 다 끝난다 이거지. 두 달은 큰 달, 작은 달에 있죠? 60일 경과. 취득일 하면 안 돼요. 계약일이야. 등기일 하면 안 돼. 계약. 항상 취득일은 뭐야? 잔금 준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일은 이날을 얘기하는 거야. 취득일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연부. 그래서 연부는 연부를 표시해야죠. 이거는 계약서를 무시합니다. 사실상 연부를 표시해야 돼.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연부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얘기합니까? 2년.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시커먼스가 나와 있죠. 그죠? 시커먼 거 요약집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기면 30페이지 보충학습 있잖아. 연부 나와 있나요? 자, 일단은 1번만 합니다. 오늘은 1번 한번 연부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 이렇게. 자, 칠판 보자고요. 그래서 연부 취득은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그래서 사실상 연보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28페이지에 보시면 면세점 따질 때는 총연보금 기준으로 판단해요. 알아들었죠? 연보금 지급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년 이상 하잖아. 알았죠? 40, 40, 40 이렇게 계속 쓰면은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50만원 여부는 이렇게 총액을 갖고 따진다고요. 그럼 44 이거 얼마예요? 200만원이잖아. 취득세 내는 거예요. 면세점 여부는 따로따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따진다? 총연보금. 연보금 지급금액을 갖고 따지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원칙이잖아. 자, 칠판 봐요. 이제 딱 세 가지만 끝났잖아. 이제 여기 봐. 국외 공판법은 무조건 1억에 가고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1억에 가고 연부는 무조건 이렇게 가잖아. 그 대신 뭐가 빨았을 때, 등기가 빨았을 때, 등기가 빠르면 뭘로 간다? 취득일은 등기, 등록일로 가요. 여기 주목. 자, 이해랑 이해랑 비교하지. 비교해서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또는 이해랑 이해랑 등기가 부딪히지. 빠른 날. 또는 이해랑 이해랑 부딪혀도 빠른 날이에요. 항상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이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밑에 칸이 나왔잖아. 사실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지? 그럴 때는 빠른 날이 언제예요? 등기 등록일. 그 얘기라고요. 항상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간다. 자, 다음 밑에 해당 취득 물건을 비출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미출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정신고기간이죠.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해제. 그럼 해제시키면 공무원들이 알아야지. 입증될 때는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60일. 그래서 숫자가 위에도 60일, 밑에도 60일, 30일 하면 틀려요. 그래서 뭐야, 해제시켰다면 1번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라 이거지.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출발이 뭐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고 그러면 무조건 취득이야. 뒤에 지문이 바뀌어.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하고 알아도 등기하면 무조건 취득세 내는 거요.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이거지. 자, 넘어가죠. 그럼 취득식이 다 끝났네. 취득식이 끝났잖아요. 유상 끝난 거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 봐. 나머지는 뭐 있나요? 무상, 원시, 간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봐. 무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여는 상대방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 유상은 따져. 국가인지 개인인지 연분지 따진다고요. 그러나 증여는 안 따져. 그래서 무조건 뭐다? 계약일. 행위세니까 계약일이에요. 그러나 이해도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지? 항상 등기등록일이야.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받으면 유증개시일. 그냥 할 게 없어. 읽어보면 돼.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여기 봐요. 취득세는 행위세잖아. 행위세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취득 행위로 봐요. 그러나 주의하자, 양도세를 물어볼 때는 달라요.
양도세를 물어볼 때는 절대 계약일 쓰면 안 돼요. 증여 받은 날로 써야 된다. 양도세도 취득일 따지죠. 양도세는 왜 취득일 따져? 보유기간 따지려니까. 알아들었나요? 취득세는 60일 따지려니까 취득일을 따지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보유기간 따지지? 그래서 증여는 조심하자. 양도세는 계약일을 안 써. 받아야 돼. 받은 날. 받아야 소득이 생기잖아. 계약만 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다? 원시취득이 나왔네. 그래서 건축물, 건축 등 개수했잖아.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과자를 찾아. 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요한 거는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그냥 과로는 읽어보고 그냥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틀린다고요. 반드시 마지막 줄 과.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사실상 사용일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야? 사실상 사용일이 계량기 돌아간 날.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중빠른 날. 자, 그 다음 환지처분으로 주택을 받지? 소유권 이전으로 주택 받지? 이거는 원시취득자예요. 역시 얘도 뭐가 들어가야 돼? 중빠른 날. 그럼 환지처분은 공법용어 환지처분으로 시작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비조합원용 토지. 아까 비조합원용 토지는 일반 분양분이잖아. 토지는 누가 취득하는 거야? 조합. 그래서 조합은 중빠른 날이 안 나와요. 위에는 조합원이고. 그래서 공법용어 주택법에 의해서 지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야? 주택법 사용검사 받은 날. 정비법에 의해서 지었을 때는 공법용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는 취득자가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은 중빠른 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매립간척 원시취득이죠. 공사준공 인가일이야. 절대로 세법은 준공검사일하면 틀려. 준공검사일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시효취득. 자, 시효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날이지. 알아들었나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야.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되잖아. 자, 근데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 팔아먹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야? 점유개시일. 그래서 증여와 함께 시효취득도 취득세 지문인지 양도세 지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옆에 살짝 적어놔야지. 이제 양도세는 이 용어를 안 써. 과거로 돌아가잖아. 점유개시일로. 자, 그 다음 4번은 간주취득이죠. 지목변경 종류변경도 1번 원칙은 빨리 징수해서 하기 위해서 중빠른 날이 들어가요. 중빠른 날이 들어간다고 양상. 예외는 예외를 물어볼 때만. 토지의 지목변경 이전에 이미 집 짓고 있네. 집 짓고 있으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에요. 자, 그 다음 기타는. 기타는 읽어보되 2번 신설법이 3번이에요. 2번 신설법이 3번이라고요. 제일 밑에.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3번 밑에 봤어요. 골프용권, 승마용권, 콘도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해용권 나와있죠. 취득일이 언제야? 몇 줄 그어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돼.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갔다 오자고요. 25쪽. 25쪽 봐요. 25쪽 3번에. 25쪽 꼭대기 보라고요. 골프 여행권, 콘도 여행권 나왔죠? 옆에 한번 읽어봐요. 만기에 시작. 새로운 취득을 해서 과세하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야?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등기등록이라면 틀려요. 등록이라면 틀려.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알아 들으셨나이까?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가 끝났네요. 끝났죠? 잔장 넘겨보세요. 30페이지 넘기면 비교표가 나와있죠? 아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비교가 나와있잖아. 그럼 오늘 취득세 배웠지? 자, 먼저 유상인의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상이야. 불분명할 때는, 명시되지 않을 때는 60일 경과, 등기등록이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단 5개. 국외 공판법은 언제나마다 사실상. 그 다음 연부 배웠지? 연부도 사실상 연부금액이에요.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연부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장기할부란 용어를 써. 소인사중 빠른 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알아들었죠? 그리고 상속은 똑같아. 그러나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거는 증여야.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는 뭐라 그래요? 증여를 받은 날. 그리고 건축이지? 건축이잖아. 그래서 취득세는 중빠른 날이야. 아까 중빠른 날이잖아. 그러나 양도세는 밑에가 중빠른 날이야. 결국 다 똑같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취득세는 중빠른 날이라고 해, 처음부터. 그러나 양도세는 밑에가 중빠른 날이야.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야. 좌우간 취득세만 알아. 중빠른 날 됐나요? 자, 다음 제일 아래 시효 취득. 취득세는 완성일이야. 오른쪽은 점유개시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 그리고 시효 취득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를 통해서 문제로 확인합니다. 자, 9번.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 화해줘서 이거 여기 봐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존재는 5개지? 다섯 가지가 아닌 건 나 계약서로 가요. 답이 몇 번? 4번. 나머지는 다 맞잖아. 중요한 거는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뭐다? 유상 유상 유상이요. 무상하면 큰일 난다고요. 아, 이거 원인이 유상이잖아.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자, 몇 번이에요 틀린 게? 자, 1번 봐요. 1번 계약상장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원칙은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되는 날이잖아. 계약일로부터. 근데 언제 등기를 내버렸어? 15일 되는 날. 그럼 빠른 날 등기일.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유상이네. 유상. 60일. 바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경과. 큰달 작은. 경과가 없으면 틀려. 자, 답은 3번이네. 그죠? 무상이잖아. 여기 봐. 무상은 뭐야? 계약일이야. 상대방 안 따져. 아, 무상은 잔금이 없잖아. 무상을 뭘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야? 유상. 자, 그 다음 4번은 건축물을 건축했지? 취득세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중팔은 날. 그 다음 5번 간주취득이죠? 역시 뭐가 나와야 돼? 중팔은 날.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11번. 자,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 자, 문제 밑줄 그어. 개인이.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일이었는데. 계약상. 여기 봐. 이해랑 뭐랑 비교해. 등기등록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겠지? 그럼 기억은 개인이잖아. 그럼 계약상 잔금지급을 동그라미. 9월 30일. 등기차죠? 등기 접수일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9월 30일.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법인이지? 여기 봐. 법인이 들어있잖아. 법인. 그럼 사실상이지? 그럼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거야. 그럼 법인은 절대 계약상으로 가면 안 돼요. 11월 20일 동그라미. 그 다음 등기 접수일 언제?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예요? 그럼 답이 몇 번? 3번.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프린트가 나오면 쭉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은 이게 평균 13개가 나와. 알아들었나요? 다 배운 거니까 평균 13개가 나오고 강의 들으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0분, 20분 일찍 와서 떠들지 말고, 알아들었나요?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조금씩 튀어나와. 적당히 얘기해야 돼요. 아, 진짜 말 많이 하면 조금씩 튀어나온대. 가만히 봐.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입이 약간 튀어나와. 자, 그래서,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아요. 5, 6월 달은 좀 에너지를 축적시키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떠들지 말고 꼭 풀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럼 오늘 탁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간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들어야 돼. 그냥 안 되더라도.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31쪽 요약집 과세표준이네. 자, 과세표준은 계속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는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가 이해와 이해야. 알아들었나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머지는 잡탕 문제. 지금까지는 잡탕을 배운 거야. 그럼 여기 봐. 우리 취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세율이야. 첫 번째 무슨 세율이 있어? 두 번째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를 잘하면 취득세 끝나. 자, 이거 하기 앞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 날짜가 결정됐지. 취득 시기가 결정됐잖아. 그럼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신고한다, 기다린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해도 잘 봐요. 항상 원인이 뭐다? 유상. 그래서 신고한다. 신고가액이야.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해야 돼? 연부금액을 줄 때마다 신고해야죠? 1번. 이러니까 적게 신고하니까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뭐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3번은 믿을 수 있는 존재로부터 취득하면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6개. 그럼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봐. 여기는 셋 중에 하나로 가지? 그렇잖아. 이해 아니면 이해는 이해잖아. 유상도 똑같아요. 자, 이러니까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뀌어? 이해로. 신고하라. 그 대신 시가표준액보다 밑으로 신고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로 간다고요. 그러나 이해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적게 신고하더라도 이해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즉 취득가액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저기 다섯 개 나와 있지? 저기 다섯 개에다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뭐 받은 거? 검증 받은 거. 국외공판법 검증. 그럼 원리가 어떻게 돼? 여섯 개는 그대로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뭐다?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원리가. 그럼 끝났잖아. 과표도 이제 결정 방법 똑같은 거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디로 가? 분양받으면 분양가 그대로. 응? 서울시청으로 땅 사면 취득가액 속일 수 없지? 공경매하면 경락대금 속일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다섯 개는 취득 시기와 취득 가격이 똑같아. 단 검증은 여기서만 믿어줘요. 그럼 검증 받았다. 그럼 취득일이 언제야? 여기서는 이해야. 검증은 거래가액을 검증받는 거라고요. 검증이 여기에 나오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요. 여기에 나오면 거래가액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지? 그대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교해서 둘 중 큰 거. 자, 그래서 꼭대기 보자고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를 신고해? 연부금액. 과로 봐, 과로. 연부금액은 총연부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지? 사실상 지급 때는 금액을 신고해서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2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 그 다음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액. 6개 나왔잖아. 1번 미출고 국가. 2번은 외국 수입. 3번은 공경매. 4번은 판결문. 이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판결문만. 확정된 판결문에 밑줄 긋고. 자, 옆에 읽어봐요. 화해조서부터 시작. 제외 포함. 제외. 여기 봐. 여기 봐. 이거랑 똑같잖아. 아까 여기서도 제외했잖아.
여기서는 날짜 따지는 거지? 일로 가고. 그럼 여기서도 제외하는 거야. 짜고 한다 이거지.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여기서 제외하면 이해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라 그 뜻이에요. 그것도 항상 여기서 제외하면 비교해서 큰 거. 됐죠? 자, 그 다음 법인장부도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증명되는 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거는 증거서류에 밑줄고 증거서류에 의해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이런 게 있다면 믿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알 거는 6번이야.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검증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미니 강의가 나왔네요.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 검증은 어떤 검증이에요? 법에 의한 뭐라고 나왔어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야. 그러니까 믿어주지? 근데 여기 보세요. 주택법은 안 믿어줘. 검증 절차가 없다고요. 주택법은. 알아들었나요? 그럼 검증은 여기에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는 주택거래 가액을 신고하지? 그럼 원칙은 항상 뭐다? 신고가액이야. 그러나 이에도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지? 그럼 적게 신고하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는 거야?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미니 강의는 믿어주겠다 안 믿어주겠다 안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원칙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맞는 거야.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저 부분은 좀 이따 하자고요. 자, 쉬어야 되니까 잘 봐요. 과점주주 배웠잖아. 과점주주 배웠죠? 아닌자가 취득해서 최초가 됐죠. 최초짝은 모두야. 이유는 앞에서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지분 비율 모두. 그리고 지분 비율이 증가됐지? 그럼 앞에는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이에요. 왜? 여기서 세금 냈으니까 증가분만 내야지? 그리고 아니었다가 다시 됐잖아? 다시 되더라도 저 앞에서 냈잖아. 뭐만 된다? 증가분만. 그래서 결론은 최초자가 들어가면 지분 비율 증가분 하면 안 돼. 모두. 나머지는 다 뭐다? 증가된. 감소되면 과세 안 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배웠어?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배웠죠? 그래서 원인이 유상. 다섯 가지 용어 중에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이걸로 따지지? 다섯 가지가 아닌 건 요예로 따져요. 연분은 실질 줄 때마다 따진다고요. 단 등기가 바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일로 따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지? 과세표준 나왔잖아 이거. 유상이에요. 유상.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라. 적 개인 대 개인이야. 대부분 적게 신고하면 이걸로 바뀌어요. 그러나 이해들로부터 취득하잖아. 국가로부터 취득하고 공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득가액 속일 수가 없죠. 이해는 그대로 항상 여섯 개는 그대로야. 나머지는 항상 원칙이 신고가액. 적으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즉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무슨 금액?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게 과세표준 결정 방법의 기본 원리라고요. 셋 중에 하나.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